자, 그럼 이제 이 비주얼 고를 통해서 이 링크드 리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우리의 링크드 리스트는 연결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링크드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 위쪽에 링크드 리스트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의 리스트가 화살표로 방향성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즉, 15의 다음 노드는 6이고, 6의 다음 노드는 23이다 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인서트로 들어가서 제일 쉬운 인서트 헤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 리스트에 15라는 값이 있죠. 저 값의 자리에 85라는 값을 넣고 15라고 하는 값을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고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85가 만들어지고 85가 15를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리스트의 엘리먼트들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실행이 될 때 이쪽에 있는 무언가가 나타났죠? 이게 뭐냐면 이 작업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용된 이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는 어떤 특정한 언어의 코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위 수도코드, 의사코드라고 하는 코드랑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동작하는 코드라고 볼 수는 없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코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좀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 키보드 앞뒤 방향키를 누르면 이 컨트롤을 해서 여러분이 실행되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85를 리스트에 추가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85라는 노드를 생성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5를 생성을 했는데요. 자, 이 85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코드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버텍스라고 하는 객체를 new로 만들었죠. 여러분이 객체 지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후에 배우게 되는 각각의 구체적인 언어에 대한 코드 레벨에서의 어떤 스터디에서 알아볼 거니까 그냥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아 저거는 뭘 만드는 거고 저거는 뭘 옮기는 거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자, 이 버텍스라고 하는 어떤 객체를 지금 우리가 생성을 한 건데요. 그 객체를 생성할 때 input이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줬습니다. 이 input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입력한 85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저 input의 값으로 들어가서 8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노드는 temp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즉, 이 temp라는 노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85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리스트에서는 head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뭐 first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head는 뭐냐면 누가 그 리스트의 시작인가를 지정하는 변수예요. 그냥. 그리고 그 변수는 현재로서는 15를 가리키고 있었을 겁니다. 즉 이 head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는 15, 즉 첫 번째 노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85라고 하는 이 노드 안에 다음 노드를 의미하는 next라고 하는 변수가 내부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next라고 하는 변수가 바로 기존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즉, 85.next는 블라블라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 대상은 바로 여기 있는 이 15라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인 것이죠. 즉, 여기에다가 15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15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저 15라는 저 노드의 레퍼런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head라는 변수 안에 1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head가 15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5.next는 head라고 해주게 되면 이 85라는 이 노드의 다음 노드가 현재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즉 이 15라는 노드가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코드가 어떤 코드가 사용이 됐냐면 바로 이 부분이 사용이 됐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 85의 next가 15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head의 값은 뭘까요? 우리가 head의 값을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head는 15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성한 이 85라고 하는 저 노드를 head가 가리키도록 변경하면 되겠죠. 바로 그 코드가 이겁니다. 즉, head는 우리가 생성했었던 저 85를 가리키는 temp라고 하는 노드이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제부터 head는 85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는 바로 85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노드를 생성한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로는 새로 생성한 노드의 next 값으로 현재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지정한다. 여기서 next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바로 이 nex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linked list는 노드와 노드가 next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 리스트의 시작이 되는 노드가 우리가 방금 생성했었던 그 노드라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드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첫 번째 위치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 이 중간 어딘가에다가 노드를 추가할 때는 어떻게 코드가 바뀌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다음 시간의 내용입니다.